안녕하세요, 윤승철입니다. 180cm가 넘는 근육빵빵 몸짱 청년을 기대하셨을 텐데 앞에 분 상당히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저도 171.8cm 딱 깔창을 깔아야 대한민국 평균남 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더 못 미치는 제가 1250km를 달렸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달렸나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평평한 길도 아닌 극지를 어떻게 달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날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유리를 밟고 넘어졌어요.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고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또 성장판이 그때 다쳤어요. 제가 안 다쳤으면 좀 조인성 정도 키가 좀 컸을 텐데 더 훈남이었겠죠. 아... 아닌가? 그래서 아닌가? 네. 그래서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언제 걸을지 모르겠다. 다시 걸어도 언제 다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저한테는 그게 큰 절망이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병실에 딱 입원을 해서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올리고 있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서 제 발을 보고 놀라셨어요. 학생 완전 평발이네. 나 이런 평발 처음 봐. 진짜 지금 평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학생 발이 모범적인 평발이야. 이러시면서 야 이거 뭐 평발에 뭐 뼈 부러져 성장판 다쳐. 아 세상이 이런 건가. 온 세상의 불행이 다 저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내가 또 운동을 하고 다시 달리기를 하면 또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이나 스포츠를 해보지도 못하다가 결국 12kg가 넘게 살이 쪘어요. 비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 있었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짜요짜요 타이쿤, 붕어빵 타이쿤 그때 한창 유명했던 그런 게임을 했는데 다 해봤죠? 3일이면 다 깨요 그거. 한 달을 있는 게임을 다 했는데도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손에 잡혔던 게 나이라임 오렌지라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딱 보고 아 책에 재미가 붙여서 이제 지금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 들어왔는데 여느 때처럼 1학년 때 소설 주제를 찾고 있었어요. 과연 뭘 쓸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잘 못 뛰니까 소설 주인공만큼은 좀 잘 뛰고 좀 역동적인 주인공으로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극한에 도전하는 주인공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상황 마라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딱 상황 마라톤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km, 2km 남산 산책로를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 4개월, 2km, 3km, 4km 이렇게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1년 뒤가 되니까 2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는 것도 해병대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현빈의 선배가 됐습니다. 근데 힘들만도 한 행군이나 뭐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받을 때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면 자신감 폭발.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녀시대 같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바로 휴학을 해서 이제 상황 마라톤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휴학을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는 참가비가 380만원, 비행기값 150만원에 뭐 장비 이런 거 다 따로 자기가 사야 되는 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벌써 이미 휴학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방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취방이 있었어요. 바로 고민 없이 뺐어요. 월세 15만원 부모님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 제가 외식 한번 네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15만원짜리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바퀴벌레 나오고 진해 나오고 뭐 따뜻한 물 안 나오고 그런 방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비행기표를 끊고 참가비를 그 자취방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첫 대회 사하라 사막이 열리는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회 참가를 할 때 27개의 대회 참가 필수 품목과 기타 부수 장비들을 다 들고 뛰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제 짐을 검사를 하더니 알코올 솜 3개가 없어서 참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호환이 벙벙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때까지 준비했던 게 다 헛것이 된 건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알코올 솜을 여유 있게 가져온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감격스럽냐라고 물어보곤 하거든요. 저는 딱 출발선에서
10, 9, 3, 2, 1 탕 하는 그 화약총이 딱 터질 때가 제일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딱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때보다 이 자리에 쓰는 게 제 목표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탕 하는데 진짜 팍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선글라스를 껴서 아무도 못 봤지만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출발선에 섰을 때가 제일 감격스러웠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막이란 곳이 참 잔인하고 또 무섭더라고요. 6박 7일을 250km를 달리는데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들고 그리고 침낭, 구급약품 등을 다 들고 뛰거든요. 정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녹아서 두피에 붙을 것 같은 더위가 있고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해서 또 달리는 바람에 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50분을 갔을까? 중간에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멀리서 뒤에서 오는 선수가 막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런가? 저도 막 또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또 막 달려나갔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고괴담이 귀신처럼 이렇게 탁탁탁 가까이에 탁탁탁 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쫓아오고 싶을까? 달리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승철아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발자국이 없어요. 사막의 중간중간에 뼈들이 막 보여요. 만약에 그때 그 코스를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뼈 옆에 제가 누워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간담이 서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받았던 큰 충격이 있는데 비키라는 이름의 영국 여자친구였어요. 뒤에서 막 뛰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서 특수부대 생존 교관 출신이다. 나는 주로 야전이나 오지에서 생존하는 걸 담당한다. 한국 사람들은 2년 동안 군대에 가는 걸로 알고 있다. 갔다 왔냐? 물어보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마치 야 군대 갔다 왔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확 쫓아올 테면 쫓아와봐 이러는 것처럼 확 뛰어가서 예비군을 대표해서 이 자존심이 또 또 솟구쳐 올랐어요. 가봐야겠다. 쫓아갔죠. 같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체크포인트 왔으니까 그늘도 있고 물도 좀 마시고 앉아서 뭐 초코바도 하나 먹고 쉬었다 가겠지 해서 그늘로 저는 냅다 앉았는데 물만 채우고 바로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주섬주섬 빨리 챙겨서 저도 따라 뛰어갔죠. 근데 갑자기 원래 길 말고 다른 길로 또 뛰어가는 거예요. 쟤도 어제 나처럼 맛이 갔다.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야 이거 내가 또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탁 주저앉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이처럼 사막에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7일간에 250km를 달려서 딱 결승선이 보이는 위치까지 왔어요. 나름대로 이 세리머니를 준비해서 딱 골인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요거! 어딨지? 이렇게 찾으실 텐데 저는 태극기에 가렸어요! 친구들이 뭐 네 갔다 온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어! 사진이 없어! 더군다나 7일 동안 찍혔던 사진이 3장인데 이거 한 장이랑 이거 두 장! 뒷모습! 아니 뒷모습! 전지도 몰라 아무도. 근데 그전에는 저 스스로도 사막길을 휴학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과연 맞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 의구심이 늘 들었는데 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맞구나, 내 길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도전을 했던 곳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한번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제목을 봤어요.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 도전, 청춘, 열정. 야 이거는 나다. 내가 한번 이거 스폰을 구해보자. 그날 바로 상업 마라톤 속에 제 꿈 이것저것 다 넣어서 20장짜리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업체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등기도 보내보고 진짜 한 100군데 정도를 제가 찾아다니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다 거절을 당해서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냈던 한 기업체의 한 분께서 전화를 제게 주셨어요. 승철군, 내가 봐도 자네가 보낸 제안서는 정말 엉망이야. 이러면 무조건 킬! 내가 대신 그 제안서를 좀 첨삭은 해주고 싶은데 젊은 친구가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20장짜리 앞뒤도 없는 제안서가 4장으로 줄고 한 아웃도어 업체에서 장비를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참가비 일체를 모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펀딩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제 소개 영상과 제 PPT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고 89분이 400만 원 정도를 선뜻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2천만 원이 넘는 대회 참가비를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좀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사막이었다면 아타카마 사막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여자친구와 같은 그런 사막이었어요. 아타카마 사막에는 이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상당히 악명 높은 소금 사막 지대가 있어요. 소금 결정체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뾰족뾰족하게 날이 서 있거든요. 또 워낙 태양이나 이 모래가 뜨거워서 웬만한 신발들은 다 한 치수씩 작아질 정도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신발을 꺾어 신기도 하고 앞부분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는데, 저는 사막을 달리면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던 아이템이 이거예요. 발가락 양말. 원래 아니 무좀도 없고 안 신어요. 원래 진짜 신지도 않고 명절 때 큰 집에 가야 뭐 있을 법한 이런 발가락 양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신발이 찢기기도 하고 발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부어서 앞을 텄던, 물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를 붙이는데도 물집이 막 생기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시 못 걸을 정도로 그런 지형을 지나느라 상당히 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벌써 음악 소리가 들려요. 아 누가 오지? 이렇게 돌아봤더니 70대 할아버지가 살살 뛰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저한테 괜찮냐? 물으면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20대 청년인데 괜찮습니다 하고 옆에 따라 붙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쿠크라고 불리는 이 호주에서 토마토 농장을 하는 할아버지. 오히려 젊은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될까, 또 한번 그때 힘을 얻어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게 도전을 했던 곳이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이었어요. 고비 사막 때는 세 번째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가다가 한날은 물에 타먹는 비타민 같은 아미노산을 흘리고 MP3를 또 누가 흘려서 그걸 제가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어요. 대회 끝나고 파티 후에 시상식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케이블 프렌치라고 불리는 우정상에 가까운 그 상을 저한테 주더라고. 상을 받았던 순간의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막에 가지 않았다면 끝까지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고비 사막에서 꼬린지점에 들어올 때 찍혔던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인데, 저기 보이시죠? 75번 선수랑 계속 같이 들어오다가 카메라가 있길래 제가 좀 한 발짝 앞에 나서서 확실히 다르죠? 꼬린지점 첫 번째와 세 번째. 요 다음 사진이 제가 동생이랑 함께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갔던 때였어요. 괜히 막 이렇게 야 이번에 카메라 저기 있으니까 네가 저로 숨기고 내가 일로 숨기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 근데 괜히 힘든 척. 또 뭐 이런 또 나름대로 사진 찍히는 비법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왜 골든벨 아시죠? 제가 꼭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막이나 남극을 달릴 때 달고 갔던 적도 있었고, 후원해주신 분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개가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갈 때 다들 잊고 싶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뭐 예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편지 혹은 뭐 성적표 있을 거고, 그것들을 제가 받아서 사막에서 묻어주고 위도랑 경도를 가르쳐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 참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야 네 헤어지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신혼여행 때 찾으러 가겠다. 제가 이 묻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댓글에 막 내가 갔으면 멘탈까지 묻었다 막 이런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펀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응원 문구를 보면서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 혼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크게 배우게 했어요. 제가 남극을 갔는데 가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국에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야까지 가는데 4일이 걸렸고, 또 여기서 킹조지성까지 가는데 3일에서 4일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사실 군생활을 하면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었는데 뭐 멀미도 없고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배를 타는데. 그래서 한날은 배를 타서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친구가 타자마자 갑자기 자기 고래밥을 줘야겠대요. 빈손으로 가길래 뭘 주나 따라갔어요. 갑자기 갑판을 오자마자 가길래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고래밥을 주고 나서 저를 보면서 지익 닦는데 저도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풍부하게 줬죠. 그리고 다시 배에 왔는데 한 진짜 30분에 한 번씩은 갑판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제가 한국에서 그 전에 사람을 같이 갔던 최명재 의사 선생님께서 배를 오래 타면 아마 이게 필요할 거라면서 주여주신 약이 있었어요. 멀미약이었는데 이거 뭐 먹겠나 싶어서 가방 깊숙하게 넣어놨어요. 갑자기 그 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뒤지기 시작했죠. 근데 나오라는 멀미약은 안 나오고 자꾸 고래밥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약을 찾아서 먹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싹 낫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야, 아까까지만 해도 좀비 같던 윤이 막 살아났다. 비법이 뭐냐 막 묻길래 제가 그랬죠. I am Korean soldier, Korean marine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한번 멀미약으로 제대로 한방 날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딱 킹조지 섬에 딱 첫 발을 남극 대륙에 내딛었습니다. 근데 귀여울 줄만 알았던 펭귄들이 정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펭귄들 생각보다 더럽고 시끄럽고 추잡스러워요. 눈 위에 저희 선수들이 달리면 이렇게 길이 다져져요. 근데 펭귄들도 저희가 다져놓은 길이 편하니까 펭귄들 몇십 마리가 다 저희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몇십 마리가 다. 아 진짜 남극에선 펭귄이 답이에요. 저희가 남극활동허가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가요. 남극에 있는 동식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펭귄님 가시는 길을 고의 저희가 비켜드렸던 경험도 있고 자 이렇게 저 선수의 허망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남극 마라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쫓아오죠. 남극은 생각만 하면 정말 추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남극으로 치면 여름이었고 또 계속 달리다 보면 몸에 땀이 나서 옷을 저절로 벗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한 중반쯤 달리다가 야 이거 여기서 남극 빙수를 바로 퍼가지고 샤비트나 이 과일 빙수를 팔면 이거 좀 돈 좀 되겠다. 제가 이제 우선 먹어봤죠. 와 이거 됐다 이거다. 완전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이런 장사의 DNA가 있었나.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바로 다음날이 되자마자 빙수랑 이 배에서 떠간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들고 1달러를 외치고 있는데 이 한 친구가 자꾸 제가 잘 되는 게 좀 부러웠는가 영업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가는 애들한테 자기가 붙잡고 야 이거 여기서 뭐 마시지 말고 바로 가라 뭐 이거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자꾸 영업 방해를 하길래 왜 그러냐 한 모금 마셔보고 말해라 자기 죽어도 안 마시겠대요. 알고 보니까 녹여보니까 뭐 펭귄 깃털 펭귄의 배설물 뭐 알 수 없는 각종 부유물질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걸 다 먹었는데 아 그렇게 또 제 큰 거상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극의 제일 마지막 날은 이제 눈 위에서 텐트를 치고 직접 남극 대륙 위에서 자는 거예요. 일본인 아저씨와 함께 네 명이서 한 텐트 한 조가 됐어요. 그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나라시 까고 뭐 텐트 치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급하게 텐트를 다 지었어요. 제일 빨리. 막 모델 하우스를 보는 것처럼 애들이 막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가 막 딱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해는 안 져. 펭귄은 몇백 마리가 계속 울어대. 막 20, 30초씩 빙벽에서 빙하가 떨어지는 천둥 소리가 계속 들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결승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결승전에 통과하는데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형님들과 사막을 달렸던 기억들도 생각나고 아 저는 처음에 사막을 가기 전에 야 이번에 내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달리면서 내 꿈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나는 건 딱 두 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아 진짜 치맥 먹고 싶다. 야, 그 뜨거운 곳에서도 갓 튀긴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 시원한 맥주. 광고 보면 사막 모래가 갑자기 맥주로 바뀌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자연과학 책 다섯 권을 도서관에서 빌린 적이 있었어요. 관리하시는 분께서 학생증을 보고 학생증 빌렸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술대생인데 자연과학 책을 빌리니까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 사막을 달리는 거 다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발짝 더 옆에서 혹은 한 발짝 더 앞에서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게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전 자체가 정말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발에 다리까지 다치고 체육이랑 전혀 관련 없는 문예창작과에 다니고 갔다 와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값진 보물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